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7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무료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난 14일 강서구민회가 노장홀에서 2023년도 수시 대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지난 1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름철 호우나 태풍 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산행이나 캠핑은 절대 안 돼요. 갑자기 비가 쏟아질 경우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낮은 다리는 절대 건너지 말고 통행 중 고립되었다면 119에 신고합니다. 배수로는 미리 점검하고 비가 많이 올 땐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다. 안전한 여름을 위해 우산을 챙기듯 안전수칙도 챙겨주세요. 강서구가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무료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무료 전기 안전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고 전기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누전 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강서구의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업종 880곳으로 강서구청 홈페이지 소통과 참여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증 한부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점검 항목은 전기 누전 확인 절연 저항 측정, 누전 차단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으로 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정비 및 부품 교체도 무상 지원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가 지역 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023년도 수시 대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 내 수험생과 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에는 EBSI 입시 대표 강사이자 아는 만큼 보이는 입시의 기술 저자인 윤용구 강사가 나와 2023년도 입시의 특징을 설명했으며 다양한 전형에 대비한 지원 전략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사전 신청을 통한 질문을 토대로 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지난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수능 대비 전략과 주요 대학별 맞춤형 지원 전략을 알려줘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지난 1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지난 4일부터 제28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의장에는 3선의 최동철 의원이, 부의장에는 재선의 박학용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장으로는 운영위원장의 박성호 의원, 행정재무위원장의 김성환 의원, 미래복지위원장의 강선영 의원, 도시교통위원장에는 이종숙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지난 11일 강서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제9대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최동철 의장의 개회사와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과장급 이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앞으로 집행부와의 협력은 물론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는 민심을 살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동물 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 혹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구에서 지정한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인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되고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면 됩니다. 한편 오는 9월 1일부터는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 등록 여부와 반려동물 안전조치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이를 어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